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15년차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된 지형은 목사. 지형은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서 시대적 짐을 지게 됐다며 기독교 지도자들과 소통하며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 사이의 중도적 위치에서 선결교회는 한국교회를 연결하며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 선결교회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조율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연결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어떤 인간 집단에서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번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제115차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되셨는데요. 네, 먼저 네. 각오와 소감 한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예. 먼저 이제 요즘 한국 교회 리더들이 심정이 다 비슷할 거예요. 뭐 총회장 직임을 맡든지 아니면 교계에서 어떤 직임을 맡든지 뭐 아유 이 직임 맡아서 참 아주 행복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교계 안팎의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 또는 과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들이 뭐 다들 무거울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감과 각오를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에 짐을 졌으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총회장이라는 게 맡겨진 직임이니까 짐이니까 겸허하게 잘 짐지고 걸어가고 교단 내부적으로는 교단 내에 여러 리더분들하고 잘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한국 공교회 전체 안에서 다른 여타 교단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가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는 교회가 가지는 사회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능, 말하자면 사회적 공공성에 기여한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하여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과제도 많고 또 걱정도 앞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건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꼭 1년 동안 꼭 한 가지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한 가지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아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번에 115년 차입니다. 네네. 우리 교단 115년 차 총회장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요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초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있어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오히려 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고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인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아요. 뭐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다닐 때도 인식이 없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식이 행동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저는 총회장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1년 길지 않고요. 뭐 1년 동안에 뭐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 다음에 또 총회장을 맡을 사람한테 짐이 되거나 결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인식의 변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초점을 둔 뭐 그 한 가지입니다. 인식을 좀 변화하도록 그래서 보통 총회장이 되면 성명서라고 표현하든 입장문이라고 표현하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교단 내부의 구성원들한테 뭐 총회장 목회 서신 뭐 이런 걸 이제 임기 동안에 뭐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서에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한반도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문제고 또 참여해야 될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좀 인식의 변화를 주고 싶어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한국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는 우리 교단 좀 더 오늘날의 인간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같이 공감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같이 끌어안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 인식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총회장 취임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교회가 위기를 넘어서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게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인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네네. 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네.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지요. 우리가 가톨릭의 신학을 따른다면 모르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는 목사직은 목회직은 신분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기능입니다. 거룩한 펑션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 이거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 이게 목사직보다 더 중요한 베이스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내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고 네네. 또 신자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말고 그냥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해서 그렇게 살고 여기 이제 중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임기 1년 동안 이제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한국교회 연합활동에 있어서 성결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성결교회는 뭐 한국에서 뭐 제일 뭐 장로교 안에 또 교파가 여러 개가 있지만 교단이 근데 뭐 장로교 그냥 흔히 그냥 장로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성취가 제일 크고요. 네, 네. 또 그다음에 감리교 또 우리 순복음교회도 뭐 교단이 그 안에서 두 개입니다만은 저희 성결교회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조율하고 그리고 중간에서 연결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자 말고 적어도 해방 이전에 그때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렇죠. 장감성탁 세 교단이 중심이었죠. 그때도 저희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이거를 이어주고 소통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여전히 어떤 인간 집단에서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할 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 한국의 다른 연합기관 활동 속에서 이제 어떤 역할 이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성결교회의 늘 한국 교회사에서 전통적인 역할 또 이제 그런 얘기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야 이런 거를 한국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교단장 되시는 분들도 한국 교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했으면 하는 게 하나는 성경 번역의 완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른바 강단용 성경 이건 현재 개역개정판이죠. 그런데 네, 네. 개역개정판이 성경 번역이 완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개역개정판이 왜 완료가 안 됐지 다 신구약 번역 완료됐는데 근데 구독점이 안 붙어 있습니다.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안 붙어 있잖아요. 네, 개역개정판 안 네. 붙어 있지요. 네. 근데 이걸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직까지 번역이 완료가 안 돼요. 이거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라고 이걸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서공회에서 전문가들 같이 해가지고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거기에 다 마침표 찍고 그럴 수 있거든. 또 번역한다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언어에 마침표 있고 다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총회장으로서 이제 교단 산하 전국 교회들과 또 선교 교인들한테 당부나 부탁의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 들어서 예. 끝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성결교회는 뭐 여러 가지 교단마다 특징이 있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또 재림신앙 뭐 이런 성경적인 신앙 때문에 교단이 해산된 이런 교단입니다. 뭐 모든 교단들의 신앙이 다 순수하고 또 그 교단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지만 우리 성결교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선물, 은사, 은혜 이런 게 참 소중하다고 보는데 요즘 기독교 신앙이 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결교회에서부터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운동이 힘차게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성결교회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